안녕하세요.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. 코드 번호가 068270이 되겠고요.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0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. 이 셀트리온은요,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셀트리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면은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중에서 대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주가가 비록 여기 37만 5천 원짜리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낙폭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 낙폭 정도는 괜찮은 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 종목 굳이 매도하실 필요 전혀 없다. 펀더멘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.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여기 최고점을 기록했었던 가격 39만 6천 원짜리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 현재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이 바이오가 아주 핫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? 어제 이 HLB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게 어제 거의 하한가에 갔었죠.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뭐이 레포 세나림인가요? 그거에 대해서 뭐 허위 공시를 했다. 뭐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한가를 두드려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아주 핫했고, 그 다음에 이 HLB, HLB, 생명과학 또한 거의 하한가 가까이 두드려 맞았고요. 그 다음에 뭐 HLB, 파워 역시도 거의 어제 크게 두드려 맞았다. 그리고 이 H, 그 다음에 HLB 제약, 역시 두드러 맞았다. 크게 두드러 맞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이 HLB 같은 이런 종목들이 두드러 맞고, 또 지노믹틀인가요? 지노믹틀이가 아닌가요? 여기 뭐 관련된 게 있는데,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, 생각이 들면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GM비틀인가? 잠시만요. GM.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, 이, 뭡니까? 어제 바이오주가 이 HLB 사태를 맞음으로 인해가지고, 실적이 없는 종목들에 대한 이 신뢰성이 무너지면서, 바이오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여파가 아마 오늘까지 조금 더 전해지는 게 아닐까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셀트리온에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. 이런 종목은 장기로 투자해야 됩니다. 장기 투자. 단타하는 종목이 아니다. 단타하려거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맞습니다. 단타를 해야 되고요. 충분히 다시 시간이 지나면, 40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이 종목은 램시마, 그리고 램시마 SC,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? 트록시마, 그 다음에 허주마가 있다. 여기에다가 휴미라가 FDA 허가 신청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아바스틴이 임상 3상, 그리고 졸레어가 글로벌 임상 3상,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가 국내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다. 그리고 이 스텔라라라는 게 역시나 국내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다.
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나올 수 있는 바이러스 시뮬러들이 굉장히 많다. 여기에다가 중화항체 치료제 또한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바이오 중에서는 이게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도하고 다른 바이오를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저는 30만 원 봅니다. 진짜 많이 떨어지면 30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. 만약에 이 종목이 30만 원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때는 저는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40만 원 가까이에서 샀다가 물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한 30만 원 가까이 혹시라도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물타기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종목 평균 단가 계속해서 낮추다 보면 시간은 걸리지만 이거 충분히 이전 고점 넘어간다고 40만 원 넘어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왜냐? LG화학이 100만 원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?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NC 서포트가 100만 원을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? 비싸도 더 좋은 종목은 더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실적을 봤을 때 전혀 문제될 부분 전혀 없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. 부채도 38%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담도 없다.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이 바이러 시뮬러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이 종목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회사보다 실적이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시가총액이 몇조 원이나 7조 원이나 더 높다. 7에서 8조 원이나 더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셀트리온이 43조고요.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이 51조, 거의 한 8조 정도 셀트리온이 작은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의 절반도 못 벌고 있는 수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 셀트리온은 가치대로 가자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가 더 올라야 된다. 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,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,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서요,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. 맨 위에 보시면은 AP 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.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. 하시기 전에 앞서 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요,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. 조금 더 내려 보시면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9시가 되면은요,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.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요, 장중에 댓글로 이렇게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주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